고민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따뜻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의정부 교구청 5층 경당에서 작은 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2일간 진행된 난민지원 자원활동과 양성교육 수료 미사였습니다. 자비 예수님, 자비 예수님.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을 즉위하시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방문하신 것이 람페두사라는 그런 이태리 체남단에 있는 섬이죠.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선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그 수용소. 그리고 그 방문 이후에 이렇게 교황님께서는 또 난민들에게 정말 잘해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난민들을 정말 돌봐주라 하는 이제 교회 분단으로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작년에 우리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이제 유럽에 유학가 있는 신부들을 이제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피정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베드로 광장을 보니까 아주 부유가 크게 만들어졌는데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큰 배가 하나 있어요. 배가 있었고 거기 매우 상징적으로 이제 난민들이 쌓은 다리 있고 우리 사제가 이제 반가이 맞아 드리고 그 옆에는 이제 또 형제 자매들이 또 바라다보는 그런 모습의 부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난민을 반갑게 맞아들인 사제들은 여기 있는 신부님들이고 또 반가이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죠. 그때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협력과 또 우리 신부님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참 빨리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차례 연수회도 하고 오늘 봉사자들 수료하는 수료미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이런 난민 봉사자들 위한 이런 수료식은 봉사자 양성은 처음인가요? 우리 의정부교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활동과 또 우리 교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목적인 열정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난민들 나도 좀 평화롭게 살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돕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 좋은 이제 그런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천주교 교구 중 처음으로 시작하는 난민 지원 활동가에 대해 구리 엑소더스 최재영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황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고 전 세계에 그래서 이민과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데도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사목은 해오고 있었는데 난민에 대한 만남은 거의 없었죠. 물론 의정부 엑소더스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하여간 그래서 올해의 사목교서 안에 사회사목국이 일가정 일난민 뭐 협력사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상반기에 교육을 해야 하반기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겪어야만 하는 것들을 겪는 여유가 생기고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잘 정비를 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 3월에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수료자는 뭐 서른여 분 정도고 하여튼 팀으로는 하나의 팀이 움직이는 거니까 난민지원팀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팀은 지금 1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난민교육 받으신 분들이 만날 가정은 다 동두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프리카계 분들이고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고 그 난민 가정의 아동들을 의정부 엑소더스가 돕고 있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 협력기관으로 해서 돕고 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미 우리가 만나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만 했던 것을 피부를 좀 맞닿게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한 가정, 한 팀이 일단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죠. 동두천에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2기 교육도 있고 내후년 3기 교육도 계속 있을 거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참여하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분이 난민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거든 모든 본당에는 사회사목분과가 있어요. 사회사목분과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럼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난민지원팀이 있는 본당이 있고 없는 본당이 있는데 난민지원팀이 있는 본당인 경우에는 거기에 협력자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통역, 뭐 운전, 뭐 기타 등등 활동하실 수 있고 난민 자원활동가 교육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난민지원팀이 없는 본당은 현재로선 참가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현재로서는 내년도 교육에 참여를 하셔서 지원팀이 생성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협력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지금 당장 내가 뭘 하고 싶다 지금 당장 우리 경우에 3개 엑소더스가 있어요. 구리, 의정부, 파주 엑소더스로 연락을 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해가지고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난민들은 여기 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는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장애인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해요. 장애인 보고 비키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 나가라 그럴 수 없고 뭐 나는 소수 성애자가 불편해 나가라 그럴 수 없는 건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어차피 내 옆에 어차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불편하다고 그들 보고 뭐 너의 삶을 바꿔라 난민 싫으니까 난민 하지 마 뭐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공존하려면 내가 바꾸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뭐가 있을까? 내가 갖춰야 하는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따뜻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